실내 서핑 요가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1번 밸런스 균형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가 밸런스라고 검색을 유튜브에 하면 요가를 하면서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 지금 대부분 대표적인 동작들을 보면 요가 동작 중에 대부분 이렇게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형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한발 서기가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반증일 수도 있는데, 한발 서기 동작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할수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발로 섰을 때는 약간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동작, 밸런스와 코어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균형이 잘 유지되면 코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코어가 좋으면 균형이 잘 유지가 되고,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핑의 기본은 밸런스, 균형이다. 그럼 어떻게 균형 유지하는 걸 훈련할 수 있느냐? 요가 스탠스 중에서 한발 서기 동작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밑에 보면 한발 서기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한발 서기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에어플레인 비행기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조금 참고로 해서 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보면은 특이하게 지금 15분간 요가 균형을 위한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발 서기 동작, 약간 나무 자세 같은 한발 서기 동작을 하고 있네요. 이걸 참고를 해서 한발 서기 훈련을 하는 것을 같이 편집을 해서 올까 합니다. 플러스 트레이닝 하는 것까지 해서